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복,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이사야 46장에서 5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되짚으시며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에게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느냐라고 거듭 질문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당부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이들을 사랑함으로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이사야 46장에서 5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91 이사야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곳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느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이어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오늘의 말씀 이사야 46장에서 5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 시온, 갈대아, 바벨론 신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우상인 벨과 느보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벨은 바벨론 제국의 신 마르둑의 히브리어식 이름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구부러질 것이라고 예언한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로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의 신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이름을 보면 벨이라는 우상의 이름에서 벨사살 왕이 나왔고 느부라는 우상의 이름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사라단 왕이 나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티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티끌에 앉는다는 표현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비참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상태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그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앉는 일을 말한 것으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 결국 티끌에 앉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바벨론 제국은 다른 민족에게 잔인했으며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이 높은 줄 알고 오만하여 세상에 오직 바벨론뿐이라는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술과 점성술로 악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그 어떤 우상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다시 말해 무수한 주술, 많은 주문과 계략,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바벨론 제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멸망뿐 아니라 바벨론 제국과 친밀한 다른 나라들까지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과 함께 무역했던 애굽, 페니키아, 아라비아 등도 멸망하여 흩어지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그동안 진실도 공의도 없었음을 책망하십니다. 출애굽 때부터 목이 고든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또다시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마는 노시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이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셔서 고치고 단련하고 연단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이루실 새 일을 선포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남유다는 당시 자신들이 누리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내 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종의 노래로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에 표현된 종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그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둘째,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넷째,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이나 마침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다시 표현되며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여기에서 신임이 어느 곳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 또는 애굽의 수엔의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수엔에는 애굽 최남단 국경지대로 오늘날의 아스완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신임을 말하는 것은 신임 땅이라는 생소한 지명을 사용하여 세계 곳곳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강조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장차 있을 포로 귀환과 메시아를 통한 온 세계의 구원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의 시기를 견뎌내야 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거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메시아의 고난과 극복 그리고 승리를 노래한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가르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또한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행해집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불평을 쏟아 놓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면서 동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끌어안으신 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아주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